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다 알곡되길 바랍니다. 예, 성경은 적당한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알곡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예, 그리고 그 알곡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돌 지난 사람처럼 약한 신앙도 있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이 재림시, 이 환란의 때 요때까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곡이 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도록 주님이 모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알곡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쭉정이 얘기 나오고 알곡 얘기 나오죠. 예,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하나님 볼 때 알곡돼야 되는데, 알곡 신앙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또 부족하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어줘서 우리 모두 믿음의 푯대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천지인들이 14만 4천 명 외치는, 이것은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뭐 특별한 뭐 숫자가 어떤 의미성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언어도 여러분, 물론 속담의 의미는 있지만 언어도 뭐 그것이 갖는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중성이다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 12명. 이스라엘의 지파도 몇 지파? 12지파. 근데 이 왜 하필이면 12일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 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왜 두 번을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방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내게 또 한 양떼가 있으니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받으려고 택함 받은 수, 이 그 10이랑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 받도록 택함 받은 수, 이것이 이제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은 무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셀 수 없다고 이제 표현은 됐지만 이게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택함 받았다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은이라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다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는 많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략 수치를 아시는 분? 예? 한 12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12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따지면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 때 말고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예, 그거 다 따지면요, 어마어마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어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은 의인은 되지만, 의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고 여러분, 알곡 중에서 아닌 것을 걸러내서 마지막엔 구별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고, 선택받아서 여러분 초청받은 거예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알곡으로 된 신앙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 그래서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초청받은 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험으로 따지면 우리 대학교 가면 1차 시험 합격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초청받은 아주 예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1순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알곡만.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이 참 내 마음이 아파요. 왜? 나는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예,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으냐. 그럼 택함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택한되는 것은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나가지만 본인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것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추악과 불의와 모든 여러분 잘못된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마틴 루터는 만인 구원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마다 잘못 태어나도 그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만인 구원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본인이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에 따라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리교인이 아니라 제가 우리 감리교는 신학이 굉장히 폭넓어요. 장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침례교회의 그 침례를 베푸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리교인 중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왜 우리가 침례교야 침례를 행하게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신학 공부 안 한 거예요. 감리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학을 굉장히 폭넓게 하기 때문에 원래 침례가 옳다. 그러나 침례탕이 없으니 물을 뿌리는 거 물을 붓는 거, 뭐 여러분 잠그는 거 이 세 가지는 다 침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감리교인데요. 이 감리교에서는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부터 지옥 가기로 태어나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사람은 지옥이다 이거는 마틴 루터는 아니라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행은 종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주시는 그 손을 잡고 사랑의 손을 잡고 나가면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예, 잘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려요. 알곡신앙 참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나가면 이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옆 사람들이 악수하면 인사합시다. 거룩한 노력 잘해서 꼭 알곡신앙이 되십시다. 즉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받은 자가 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함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는 내 행위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의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이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주님이 그래 너는 됐구나. 그래 네 행위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온 거고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가 성령을 구하니 내가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이거 바울은 이런 표현을 내가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붙잡힌 바 돼서 이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마귀라는 존재는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이놈은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이놈은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진짜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고 해서 속이게 하는 거예요. 속여서 사기를 쳐서 우리 영혼이 자기가 가는 지옥불에 같이 가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그래 속여서 온 천하를 꿰는데 뭐를 가지고 속이냐면 세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유혹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꼬십니다.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고놈에게 속아서 우리는요 잘 나가다가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듯 벌레로 썩어지듯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악한 권세와 잘 싸워 이기시고 이겨갖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고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악수하면서 긴 사람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상처와 싸워 이기시고 예, 정말 내 속에 잘못 성성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어떤 생각과 논리와 고정관념에서 이기시고 외부로 역사하는 악한 귀신 마귀 사단 상황 속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거친 파도를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셔서 승리하는 자가 얻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여러분 열매 보면요 처음엔 꽃 피어요. 꽃 피어. 꽃 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신앙도 꽃 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비를 내서 이렇게 장선이 권사님이 있다. 아, 이게 교회 오더니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방언 받아서 막 이게 꽃 피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야. 꽃은 언젠가 떠들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져야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열매가. 꽃 폈을 땐 대단해요. 야, 내가 교회에서 이제 뭔가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꽃이 떨어지면 보잘 것 없어요. 근데 거기부터 파랗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자랄 만큼 몸집이 이렇게 자라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뜨거운 가을의 태양을 맞으면서 익어가고 성숙돼가고 여기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사탄의 방해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로 맺어져서 여러분 청함만 받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야 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를 찾았는데 지켜보고 지켜보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어쩔 수 없이 시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다. 여기서도 주님이 도장을 하나님의 인침을 딱 줘서 상품같이 포장을 배포장을 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하실 만큼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요지부동하지 않는 인정받는 열매로 세워져서 주님의 택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택하기 다 택해주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택해주시면 의미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교회라는 광야를 올 때는 그 믿음이 부족해도 홍해를 갈랄 때 저들의 믿음으로 갈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은혜를 받고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무슨 강을 건넌다? 요단강. 요단강은 물어볼게요. 자, 홍해진.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내 믿음으로 가요? 예? 헷갈리죠? 예, 민경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내 믿음으로 가요? 예? 이게 헷갈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는 뭐로 갔어요? 내 믿음이 그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모세야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홍해를 이끌었느냐? 앞을 보니 홍해고 뒤를 보니 애굽의 군세고 옆을 봐도 안 되고 어쩌면 좋으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믿음은 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교회 올 때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물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요단강은, 그런데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죠.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넜어요. 건너 순종해서 건너다 보니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2번이라고 2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청함받은 저와 여러분 1차 합격. 아, 아멘도 안 하네. 1차 합격. 천국에 1차 합격된 거예요. 축복자예요. 세상에 수억만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고, 청한 자는 많지만 그 중에 청함을 받아서 이 주님의 전에 왔다는 건 참 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성은 아니고, 여기도 아까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라는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가는 이 과정에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놓고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내가 물이 있지만 안 갈라졌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물이 빠져가면서도 믿음으로 건너는 자에게 하나님의 요단의 물을 딱 멈춰서 점점점 물이 줄어들게 하셔서, 이 정도 들어서 어머 어떡하면, 더 들어가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끝까지 여기까지 빠졌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쫙 말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을 건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뭐를 보겠다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곡됨을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로 보여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데 중간까지만 가서 은혜로 갔다고 그냥 다 이미 이뤘다고 하지 말고, 알곡이 되는데 택함 받는데 그 요단을 건너가서 천국에 합당한 신앙이 되는데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알곡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받을 알곡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인데, 바로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조건을 말하고 있죠. 4절, 1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뭐 이상하네. 다시 시작. 아멘. 이 자들 14만 4천 명 구원받을 하나님의 알곡 택함 받은 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나.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첫째 여러분 이 한 여자는 악한 마귀에게 공격받는, 해를 받는 여자, 즉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한 여자는 뭐냐,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큰 음녀,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즉 이 알곡신앙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여자, 바로 이 음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온 천하를 꿰는 사기꾼 요 놈으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누구냐,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림 계승들 여러분, 어둠의 권세 마지막 때 넘어뜨리는 권세가 있어요. 쭉정이 되게 만드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참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방법으로 더럽히려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다, 즉 순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린 양이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도 예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신앙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아이고 살다 보면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에게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당한다 할 때 롯이 이제 가서 자기 가족 중심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길 유황불로 다 멸한단다. 빨리 우리는 살아야 된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 목소리가 농담으로 여겨지는 자는 마지막 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는요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을 했지만 롯의 아내는 반신반의했죠. 반은 맞긴 맞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지? 한쪽은 하나님 쪽에 한쪽은 세상 속에 그래서 고민하고 이러다가 롯의 처는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얻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알곡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주님 양이 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해. 주여, 주여.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내가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신령한 얘기가 뭐냐? 너희가 옛날에 주님의 인도 안 따라갈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갔다는 거야. 아, 사람이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면 따라가는구나. 아, 난 돈 쫓아가지 말아야지 해도 그 놈이 끌면 돈을 따라가고, 야, 나는 쾌락 쫓아가면 안 돼. 삼손이처럼 넘어지면 안 돼. 쾌락에 말 못하는 우상이 주인인 사람은 그 놈에게 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누구화 돼 있느냐? 말 못하는 우상화, 물질화, 세속화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화, 더 크게 하면 합시다. 성경화, 기도화, 말씀화, 예, 돼 있는 사람은요,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예, 부족하고 인약해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주님화, 예수화 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예,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이게 알곡의 특징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예, 14장 12절. 이게 사실 12장 마지막 절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게 알곡의 마지막에 알곡들의 특징이에요.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예, 그들은 인내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나는 믿음을 잘 못 지킨다면 죽정이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근데 이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나는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 한다고 안 넘어지느냐? 아니요. 나의 우격다짐으로 나는 안 넘어지리라 하는 고집과 자기의 여러분 정신력으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달되도록 주여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깨어 기도하고. 이 종말이 우리에게 비참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부인해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졌잖아요. 우격다짐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 그가 언제, 그때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근데 언제 개바라는 넘어지지 않는 개바가 되느냐? 바로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장악해 주시고 정말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 그에게 입혀져서 여러분 됐을 때부터 그는 예, 개바 바위가 바위라는 뜻 암석이라는 뜻 아무리 파도가 크게 쳐도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바위는 항상 그 자리지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의지와 정신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키려고 해도 결국 내 결심은 작심삼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장악당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개바의 믿음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알곡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알곡신앙은 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놓지 말아 달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변질됐지 나를 모릅니다 나를 믿을 수 없으리 믿을 일은 내가 아니요 나를 지키실 주님이시니 주님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이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안는 사람은 예 마지막 때 깨어 기도를 안는 사람은 쭉정이가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계시록에 예 어린 양이 오드리 인도에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안 끌려가고 예수님에게만 끌려가서 돈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하려면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해서 예 정말 주님께 끌려가도록 몸부림칠 것이냐 자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예 몇 분 남았냐 지금 10분이니까 예 여러분 예 하여튼 3시 반에는 끝날 거니까 반주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시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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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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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세상 친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아 말 못하는 우상아 네가 끌고 싶다고 나는 끌려가지 않아 과거에는 내 안에 주인이 없었기에 네가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귀신의 영적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못 끌어가 나를 움직일 자는 주님의 목소리야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알곡을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고 알곡으로 이기게 되나니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를 통해서 이길 힘을 계속 조달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 기도하여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이기는 자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 마지막 때 알곡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기도의 사람이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아요. 지금은 비슷하지만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 구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는 구속 선택해서 구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은 성령의 은혜로 예,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 네가 회개하는구나. 야 네가 매달려 기도하는구나. 네가 구원을 사모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야 너는 내 거로 삼으셨다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내 거로 삼으시고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다 주심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열매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거짓말의 반대가 뭐냐면 참이요. 참. 거짓말 반대가 뭐죠? 참 말고 또 있어요. 뭐 진실한 뭐 같은 진실하다 참이다. 예, 그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truth. 예,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많이 하냐면 진리가 없는 자는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충만할수록 거짓말을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순간따마 위기만 만나면 거짓말을 하고 상황 바꾸고 요거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 진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 오면 이 사람은 옛날에는 막 상황에 따라 돈 좀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딱 지배해버리면요. 거짓말을 못해.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주님이 보고 계신데 하, 옛날처럼 자유롭게 거짓말을 못하겠네.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짓말이 없고 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 그 속에 거짓말을 못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지배된 사람이 되잖아요.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가 여러분 흠이 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여러분 노아도 흠이 없는 자라고 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지만 이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이것은 예, 우리가 늘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내 흠이 생긴 것은 예수의 보혈로 지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정말 죄악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에라 부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입으로 안 되니 성령으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로 몸부림 치면서도 못한 부분은 주님 잘못된 부분은 죄입니다. 나의 의지가 약간 죄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계속 거룩함을 향하여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 이게 뭐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내가 완벽에 도달하지 못해도 주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흠이 없게 보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냥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오늘 이제 계시록 14장 12절부터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알곡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게 뭐냐면 에, 여러분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한낫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면 여러분 뒤에 보면 또 한 곡식을 거두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라는 거는 하나님 쪽의 알곡이 아니라 마귀 쪽의 알곡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포도송이를 보고 포도가 익었대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 지옥 들어갈 자가 다 예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두를 때 땅의 포도를 거둬갖고 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 사탄지 더는 사람, 마귀가 인친 사람, 마귀도 양심에 화해를 맺어서 화해를 맞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거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이 포도주는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포도주 틀이 있으면 거기다 징거징거 밟아 이렇게 밟으면 막 그 포도가 빨간 포도가 팍 터지면서 여러분 포도즙이 막 생기죠.
이렇게 하고 걷어내면 껍데기랑 씨만 남는 거죠. 이렇게 막 걷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포도가 터지면서 빨간 피 같은 게 팍팍 튈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속한 그 쭉정이 같은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의 틀이라는 마지막 재앙의 틀 안에 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밟아가지고 저들을 심판한다는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도의 알곡은 휴거를 통해서 그들을 거두어가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더 크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더 종합해보니까 제가 여러분 외치시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 특징을 예, 성경적인 것을 풀이를 좀 해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 전체를 이제 종합해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면서 아 이렇게 세워져서 푯대를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 과름께 모든 성도들은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 제가 제목 중심을 읽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알곡의 특징이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 여자가 알곡이에요. 특징. 두 번째, 참 회개의 사람으로 뜨거운 회개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 여기 알곡이요. 그래서 알곡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예. 진정한 회개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성령의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예. 요 사람이 알곡은 벌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하나님 기뻐해야지. 벌써 이런 사람을 육을 쫓으려는 게 아니라 영을 쫓으려는 마음으로 이게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의 성향을 바꿉시다. 예, 그래. 네 번째는 예수 피를 힘입는 사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사람. 예수 피로 죄와 세상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 이게 알곡들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알곡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 성경 구절 시간 거기다 다 생략할게요.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말씀을 쫓아 살며 그 말씀이 최고의 힘센 음성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요.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믿음. 이 사람이 알곡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돈의 음성이 큰 음성이 아니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면은 100만 원 준다. 아, 그럼 걸어 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힘센 음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차, 오늘 맛있는 스테이크가, 이런 게 오늘 등산 모임이 이게 힘센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 이 말씀이 힘센 음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알곡의 특징이에요. 신부를,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예배자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부의 믿음이요. 마라나타의 재림 신앙인이며 주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려는 자. 마라나타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 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나는 떠난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은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우리 가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해가려고 하는 사람, 그 뜻 때문에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알곡의 특징이에요. 예? 여덟 번째는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 세월을 낭비하는 것도 죄로 여기면서 그냥 편하게 죄짓지 못하는 사람. 주일 예배 빠지고 할렐루야 좋다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알곡은요. 나는 왜
회식자리에 와서도 남들처럼 편하게 못하지. 야,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뒹굴뒹굴 하루 종일 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알곡은 시간 허비하면 주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나이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알곡들은요, 벌써 반응이 달라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 알곡 뜻이 없어서. 자,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원한한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나도 있지만 죄를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도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 중에 괴수로다.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알곡이에요. 죄, 여러분 알곡 아닌 사람 죄져도 아무 상관없어. 야, 오늘 주일날 책 끼고 놀러 갔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 야, 야, 오늘 주일날 옷 택기고 스테이크 잘라 먹었더니 인생 사는 맛이 난다. 야, 당신은 쭉정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초신자 왔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네, 오늘 왜냐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 방향을 사실 기존의 성도들 은혜 받기하고 오전에는 초신자가 은혜 받기 이렇게 하기다 보니까 예,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드려야 돼요. 아멘 안는 거면 기분이 나쁜 거고 다 초신자인가 봐. 성도 여러분 알곡 되시옵소서.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 제가 다 적었는데 오늘 예, 요 3시 반 안에 끝내려고 제가 구절은 예, 제가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성경의 구절 근거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다 자료 줬는데 필요한 사람 전도사님 달라고 하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문수 말인지 성경인지.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알곡 신앙의 특징들을 아직은 부족해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지금 내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씩 하나 되는데 언제 따라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는 다 된 것 같지? 아니요, 그 목사가 더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부족한데 어떡하죠? 그러는 여러분에게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알곡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알곡되게 하옵소서. 택함받게 하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붙들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